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딱 지금쯤 되면은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두고두고 맛있게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작년에 물 없이 담는 오이지를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오이지가요, 100만이 훨씬 넘었는데요. 그 조회수를 많은 분들이 좋아는 하시는데, 그냥 전통으로 담는 오이지는 없을까요? 우리 옛날에 소금 넣고 담는 오이지 있잖아요. 그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특별히 저희 할머니한테 물려받았던 그 레시피인데요. 제가 요거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도 옛날에 많이 했고요. MBC 기분 좋은 날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목이 끓이는 오이지 대신에 소금 넣은 오이지, 바로 옛날 오이지입니다. 요거는 비율만 알면 아주 맛있게 담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들통에다가요 6리터의 물을 지금 끓이고 있어요. 왜 6리터냐 하면, 제가 예전에는요 한 4리터도 해보고 한 3리터도 해봤더니 이게 꾹 안 눌러지고 자꾸 위로 오이가 올라와서 곰삭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6리터로 해보고 소금을 조절했더니 딱 알맞는 그 분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 꼭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105이 오이지 담는 오이 50개, 굵은 천일염 소금, 이거 볶지 않았어요. 그냥 간수 뺀 거, 저는 간수 뺀 3년 된 소금 쓰는데 딱 5컵, 물 6리터, 여기에 하나 포인트, 고추씨 2분의 1컵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소주를 넣기도 해요. 소주 한 컵 정도 넣기도 하는데, 만약에 소주를 한 컵 정도 넣는 분은 냉장고에 안 넣고 그냥 계속 드시는 분, 그러면 골마지 안 끼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다 만든 후에 3주 후에 당침을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소주는 굳이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요 오이는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어떻게 씻느냐, 넓은 대야에다가 물을 많이 받아 놓고 소금을 한 3컵 정도 부으세요. 그래서 오이 담궈 놓고 계속 이렇게 닦아서 건져내신 다음에 맨 마지막 헹군 물에 식초 약간 넣고 헹궈서 건져내시면 오이가 굉장히 위생적으로 닦입니다. 이렇게 닦은 오이는 요 안쪽에 만약에 꽃이 있다, 오이 꽃이 있다 다 떼어내시고요. 이 뒤쪽에 꼭지는 절대로 잘라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들어가서 오이가 쉽게 물르거든요. 그래서 딱 요 상태 그대로 준비를 하신 게 좋아요. 요 깨끗하게 씻어서 50개, 물기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물기 하나도 없게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러면 통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50개 들어가는 통을 준비를 하세요. 자, 이렇게 아주 좋은 천일염 보이시죠? 3년 간수 뺀 거, 요거 굵은 소금 5컵을요 요 냄비 6리터에다가 넣고 끓이세요. 팔팔팔. 자, 그리고 요 고추씨 반 컵은 그냥 위에다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약간 좀 둥둥 떠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 다시팩을 만들었으면 이 통 밑에다가 깔아요. 깔고 오이를 이제 차곡차곡 50개를 담습니다. 약간 지그재그로 담으면 훨씬 더 오이 안에 이 소금물이 잘 스며들겠지요. 이렇게 팔팔팔 끓이고 있는데요, 고추씨가 없는데 어떡하죠? 사셔야죠. 대체품이 없습니다. 고추씨 안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맛을 조금 좌우하는 게 고추씨입니다. 이 고추씨 2분의 1컵을 넣게 되면 오이지의 맛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추씨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 5컵은 꼭 요렇게 팔팔팔 끓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팔팔팔 지금 끓고 있죠? 다 녹았어요. 불을 끄세요. 그렇게 하고
오이에다가 붓는데 팔팔팔 끓은 거를 부을까요? 아니면 조금 식혀서 부을까요? 팔팔팔 끓은 거를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이가 무르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오래 보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부어볼게요. 2리터의 물을 식히지 말고 그대로 갖다 놓고 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소금물에 담가지게끔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위로 떠오르지 않게 여기에다가 이런 누름막으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뚜껑을 덮어주시면 돼요. 이런 통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시장에서 산 거예요. 시장 가시면 이렇게 오이지 담을 수 있게 누름막, 누름판 있는 거 팔고요.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도 되는 친환경, 뭐 환경 호르몬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통을 판매를 합니다. 그 통을 사시면 딱 오이지 만들 100오이 50개가 딱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오늘 날짜 딱 쓰세요. 그리고 나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두시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 2021년 3월 29일 날 제가 미리 담아놨어요. 옛날 오이지를. 왜? 오늘 여러분들 다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담아놨거든요. 지금부터 한 15일 전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누름판이 없어서 이렇게 생수통에다가 물 부어서 집어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물은 뜨거울 때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뜨거운 거 다 식었을 때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판에다가. 그래야 괜찮겠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오이지가 만들어졌잖아요. 한번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쭉 잘 익었네, 아주. 짭짤해요.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짭짤해야 하지만 오래 보관도 되고 물러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이지는 만들어졌는데 이 오이지가 이렇게 해서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그냥 먹으면 되나요? 드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뭘로 하느냐? 지금 제가 굉장히 짭짤하다 그랬죠. 오래 보관하려면 이렇게 소금물보다는 당침해서 단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야 쪼글쪼글하거든요.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이지 건져내세요. 자, 이렇게 통에다 지금 다 담아놨잖아요. 그랬으면 저희 할머니는 예전에 갱엿을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경동시장에 가서 두꺼운 갱엿을,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그 갱엿이 서서히 녹으면서 단맛을 오이지에 주고 오이지의 짠맛을 빼고 이렇게 해서 당침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12월까지 잡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갱엿이 시장에 가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마트에 가면 편하게 이렇게 올리고당 있잖아요. 물엿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올리고당이 더 편한 게 이 올리고당이 조금 더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올리고당을 이렇게 넣으세요. 얼마나 넣느냐? 350g. 만약에 물엿 하얀색 넣는다 그러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물엿 넣으실 거면 황색깔 물엿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뚜껑을 덮어요. 꾹! 어디에 보관하느냐? 냉장고에 보관해서 지금부터 한 열흘 후까지 가면 짠맛은 빠지고 단맛은 들어가서 여기에 아마 소금물처럼 이렇게 물이 생길 거예요. 그거 그대로 그냥 두고 12월 달까지 두고두고 드시면 정말 맛있는 오이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옛날 오이지, 제가 작년에 알려드렸던 아주 물 없이 담그는 끓이지 않는 오이지와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오이지는 약간 피클식이라 조금 달고 새콤했다 그러면 지금 오이지는 정말 전통의 오이지입니다. 딱 예전 할머니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옛날 오이지 당장 담으러 가셔야 되겠죠? 오늘 꼭 담아보세요.